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영월 UCC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에 동강을 여행하고 만든 공모전입니다. 아들이 동강에 많은 생물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금 들판을 지나서 동강의 뗏목 마을로 열심히 탐방을 떠났습니다. 동강의 매력을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한반도 뗏목 마을이 보이시지요? 뗏목 타기의 유의사항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뗏목 생태 체험장이라는 간판이 보이시지요? 뗏목을 타고 가시는 마을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관광객들이 즐거운 환호성을 지르는 듯 합니다. 열심히 뗏목을 짓고 계십니다. 매표소에 계신 어르신께서 마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뗏목 타기를 할 때는 깊은 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영월 한반도 습지 지역입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습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뗏목을 저으면서 동강을 느꼈습니다. 뗏목 마을은 한반도 지형을 끼고 있어 한반도 지형을 한 바퀴 돌면서 뗏목을 타고 생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탐방하기 위한 뗏목입니다. 탐방을 마친 관광객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고 계시지요. 아이들은 동강의 물을 느껴가면서 탐방을 합니다. 삿대가 보이십니다. 삿대를 어떻게 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위에 전망대에 사람들과 눈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동강을 따라 한반도 지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들이 뗏목을 저으면서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수달과 얼음치 같은 천연기념물과 희귀동물이 살아나는 좋은 강입니다. 저 멀리에 태극기와 탑이 보이시지요. 평화를 기원하는 탑입니다. 마을의 꽃마차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동강을 같이 여행하시고 공모하시기 바랍니다.